동의대학교가 30일 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명예전당 헌정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의대는 대학 발전기금 기탁자 779명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해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하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디지털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기부 장학금을 모아 우금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공순진 총장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교가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